아이고, 갈치 싸댄 동새벽이부터 촐령 나서단구나. 쌈이랑 마랑 피신, 아이고, 작년이랑 지치나. 동새벽이에요? 아이, 소문에 들은구나. 갈치 싸댄 해고 한데 새벽이 동새벽이 존못 자면 갔다 못한구나. 야, 이씨 아침부터 아직 전화 와네. 나 갈치 큰 거는 거 상관 무신. 저녁에 랑저 산도로 거기에 갈치 호박 썰어놓고 행 먹게 허먹인 게 빈 손으로 하신 게 이게. 아이고, 우리 아들이 그 갈치를 좋아합니다. 게. 아이고. 걔 오래간만이 오늘 저녁에는 갈치조림이나 해줘 보카 이신디 걔나 빈손으로 암시냐. 아이고 성냥 강보라니. 갈치값이 뭐 작년이나 뭐 그작년이나 똑같읍니다. 막 싼데 넘어. 아이고 이제 뉴스에 보나 소문난 거에 보나 갈치가 남이 그냥 잡혀 그냥 그냥 냉동장고에 재구하고 구축 막 쌓여있던 합니다. 걔 임시 강보남신 쌈이랑 마랑. 응? 아니 걔는 누나 그 동문시장에 가면 그 관광객들 하영상 가는 그 큰 대갈치 그거 방어한 거 아니고. 아이고 걔 기억에 홍본을 먹어도 걔 제대로 된 걸 먹어서 될 거 아니야. 맞아. 나 스타일 알지 않았고 한 게. 지뢰를 좋을라도. 큰 대갈치 아니면 난 얘 사질 안 합니다 걔. 야 옛날 저 남자 사귈 때도 180 넘은 것들 못 사귀어. 진지한 것들 다. 진요만 해도 소나이들은 막 이만 시켜 것들 못 사귀네. 하나님, 그 갈치도 이게 많이 잡힘 때에도 이제 막 큰큰한 갈치들은 가격 변화가 거의 없을 겁니다. 이게 나가 알기론 한 상자에 7에서 한 13마리 정도 이 정도 들어가면 특대 갈치를 넣고 그 다음으로 대갈치는 보통 한 상자에 한 19마리 이 정도 들어가는 걸 대갈치를 넣고 이런 큰큰한 갈치들은 관광객들이나 뭐 향토 음식점에서 꾸준히 상가분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을 겁니다. 야이 맞이 맞은 거 남친 돈 줬는 거든 잘도 하십시오. 잘도 하세요. 야 이거 저 말라는 거구나. 네. 이거 저 정도 착착 나오지 않으면 수협에 혼 20년 이상 근무한 그 상무. 야너일등 아르바이트라도 해시야. 아니면 아침에 그 경매하는 데 가는 거 아니면 너 그쪽 못 하는데. 그런 거 다 그 옛날 들으네. 중간 도매상 뭐 이런 거. 작년이 예? 그 서귀포 수협 그 위판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놨어요. 아이고 경해놨구나. 게 네. 어쩐지. 나는 그때 제주산 갈치에 대해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어. 이제부터 궁금한 걸랑 나한테 고르소. 나가 들을 때 야 이거 경매할 때 고만이 있어 살 건데 경매하는데 옆에가 지강한 막 손벽 들렀다네. 1번 뭐 이런 건 자격 이신 사람만 하는 건데 야 이 그 옆에 헛그단 너 가라 그때 집에 왔어. 경을 잘려서 그러게. 야 경에도 어때 갈치 공부 다영어 신기증 요망지게 말 잘하는 거구나. 그래. 예. 요즘 그 갈치 풍년이라면은 수협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그 뉴스를 예 나도 들었지만은. 난 뉴스만 들어도 아 요즘 한 상자에 한 33마리에서 한 45마리 들어가는 중간 씨알 그 갈치들이 냉동고에 막 쌓였겠구나. 이게 다 알아집니다. 이게 손바닥 안에서 다 보여서. 아 걔는 그 혼상자에 33마리에서 그 45마리 들어가는 게 중간 씨알. 중간 씨알. 그러면 그런 갈치도 걔는 먹을 만 하느냐. 그 마트에 가면 그 짤랑 파는 갈치들이 있을게요. 그 중에서 딱 먹기 좋게 큰 것들이 수다게. 이게 그 중간 씨알 갈치들이고 구엉 먹어도 좋고 튀경 먹어도 좋고 이게 국구령 먹어도 좋고 조림행을 먹어도 좋고 다 좋아 이거는. 아이고 맞지. 야 경원 갈치들이 요즘 수염 냉동고에 모퍼랑 그 대매장이신 거라. 아유 기분. 야 근데 요즘 밤에 보면 그냥 막 불한 켜집니다. 그게 다 갈치 빼들 아니까. 그 재고들경 쌓염신데 그처럼 무사경 작업들은 계속 캠신고. 그저 나가글 또 고라주마이. 예, 무사. 나가 이 저 바닥 일에 대해서 나가 또 잘 아는 예. 아이고야 또 어디 주소 들은 건 있으세요? 아이고 저런. 그 요즘 그 바닥에 보면 막 불산 그 저 작업하는 배들 말이요. 한 집 아니. 이 아이고 한치 끝난 지가 언제냐 이게. 이걸 저 낚시 중에도 주낙으로 잡는다 주낙으로. 예. 줄에 낚시가 계속 돌아져 있는 게 주낙이다. 예. 그 주낙으로 잡앙. 생물 상태로 포는 갈치를 잡는 배들이라. 이 생물로 잡은 갈치들은 저 동문시장이나 향토음식점 이런 데서 꾸준히 상가주. 그럼 우리가 마트에서 상 집에서 저 구워 먹고 저 튀겨 먹고 뭐 조림하는 이 갈치들은 배들이 여기서 불쌍하는 배 말고 막 저 멀리 나간 한 달 이상 조업 버는 배들. 그 배들은 갈치를 잡으면 냉동을 바로 거기서 시키네. 그때 그 냉동온 갈치들이 이제까지도 이제 냉동고에 꽉 차고 이제 그 하대는 게 그거로구나. 그게 그게 지금 갈치도 경우주만은 추자도 조기도 경임 세계만 창고가 모질해 지금 막 다른 지역 창고까지 빌어내 막 대면함 때 냄새게 나가 그 저 갈치배만 나가 혼 20년 다시 그때 또 1등 항해사로 겸이 한 120살 됐구나. 아니 이게 그 참
나가 일본 넘어가기 전이. 예. 네. 그때 나가 갈치뼈 타다가. 네, 지름이 처음이구나. 2년 탄생이. 섬이 보인 줄 알아네. 응. 섬 보이나 이거 한라산이구나 내려신데 그러다. 아이가 거기 일본. 잘못되는 나 일본 간만이야. 이번에 하면서 다섯 번 바뀌었죠. 다섯 그때 번. 뭐 미랑 했었는데 그걸 잘못된 거고 나가 어. 잘못 내려네 그때 아. 옷꽃 화장실만 금방 갔다 오고 구장에 갔다 온 분에 이 배가 가물린가 일본에서 산 거야. 아이고 어떤 말 산디. 아이고 우리 맹부삼촌 어? 갈치뼈 일들 항해사 해놨대 너는 소린 또 오늘 처음 생전 처음 또 들었어. 나도 아이고 아이고 은갈치 양복 입어그네 타방으로 콜라텍으로 댕겨나 방금 봤습니다. 아이고 머리 새로 했지 무사과게. 그 얘기는 하지 마. 저 너네 무슨 좋아 갈치에 대해서 말이야 아는 챙들만 하고 말이야. 어? 그러면 너네 갈치들이 그 저 바닷속에선 어? 어떤 저 형 헤엄청 되는지 아나? 아 영자 몰라. 영 치는 거 아니야? 물고기를 치는 거야. 걔는 아는 이거 보라. 장어 추룩하는 거 아니야 이거? 걔는 아는 책들 하지 마라. 그 어떤 게 헤엄청? 갈치 말이야 바닷속에서 딱 일자로 형 딱 세워져 있어. 아이고. 그래서 옛말에도 말이야 어? 옛 선인들이 뭐랬냐면 나는 갈치처럼 과짝과짝 인생을 살아왔다. 이런 말도 했다 옛날에. 이런 말도 처음 들었어. 처음 들었나? 야, 처음 들었어. 야 김PD 이거 보여줘보라. 야네 이거 보라. 자료 봐라 자료. 오케이. 저 봐라. 오케이. 저 갈치 봐. 진짜 과짝. 상당해. 아우야. 진짜네. 아우야. CG 아니라. 야 나 지뢰보다 더 큰 것도 신기해. 아우 신발. 오요요요. 합성한 거 아니가. 저 진짜 갈치가 말이야 깊은 바닥에서 저 주로 과짝 샀다가. 아이고야. 야네가 또 밤만 되면 물 우털에 막 오는 습성이 있어. 그걸 이용해가지고 밤에 불을 그쪽 쌓아놓으면 건건한 올라왔구나. 야네들이 그냥 밑에서들 그냥 막 올라오는 거야. 아이고. 그걸 주낙으로 막 잡는 거 아니야 이게. 아이고 그냥 처음인 듣당보난 젊을 때는 은갈치 양복만 이번 댕기는 줄 알았신디. 아이고 보난 갈치 전문가 다 되신 게 다 됐어. 하여튼 겨우고 옛날에 그저 나추룩 말이여 그저 30일이고 40일이고 바당에 다강 그거 잡히는 족족 그 배에서 그 갈치들을 냉동시키는데 구추로 고생하면 잡은 갈치들이 말이여 이제 안 팔려네 막 냉동실에 있더라면 나도 참 남일 같지가 않고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야. 맞습니다. 그난 영 맛 좋은 갈치 양 마카형 상 냉동실에 제겨놨다. 그렇지. 먹고 정할 때 꺼내요. 국도 끓영 먹고 응? 조령도 먹고 튀경도 먹고 영 먹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. 그렇지. 야 혹시 야 맹부삼촌 뭐 어디 수협에 아는 사람은 없을까? 수협에 그럼 발 넓은 사람. 실리가 있나? 어디 나가 일단 그저 우선 그저 한림수협에 우리 저 김시준 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. 저 서귀포 수협은 또 조합장이 김미자 조합장이에요. 여자 조합장이지. 아 여자 조합장. 최초. 여성 최초. 아. 갈치 잡이 배가 말이야. 반 이상은 이 서귀포 수협 소속이라. 아유 귀에 넘기다. 그러나 나가 서귀포 수협에도 그 저 이 판매를 담당하는 과장이죠. 아유 친나요. 아 여보세요. 아 한 과장. 아유 받은색이요. 아이고 너 참 어디 그 평생 과장 임식이. 아 빨리 상무가 돼 살 건디게. 아 이거 참말로. 아 이거 재고 가격 하소. 야 걔는 이거 이 직판 행사를 행네. 응. 아 할인 행네. 아 걔는 그냥 상 할 헐러게 사면 될 거 아니다. 그렇지. 그 25마리 들어가는 게 18만 5천 원에 난 건 이제 16만 원대로 내려가. 그 다음에 33마리에서 45마리. 아 그건 12만 5천 원인데 9만 8천 원이라. 아이고 혼 3만 원 가까이 내려가 버리신 게. 나 다섯 쌍. 서귀포 수협 직판장이 가게 사래. 겨고. 나 이제 갈게 이제 갈 거라네. 난 간 거죠 이신 거 아무거나 살게 그건지만 현금으로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. 알았죠. 나 저 금방 가끔해 공항이시라는데 그 뒤에 알았죠. 야 과지급 사 고지. 뭐야 그런데 고지간단 말이야. 아이고 과지급 사게. 과지가 어머니 큰 건지 봐. 사주게. 맞아. 과지가게 과지. 네가 고지한 거야. 나가 운전을 거라.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나만 오래 나만 오래. 에이그 그만 자셔. 또머리 쏜다. 혼자만 가면 선물 언제 또머리. 계좌로 돈 보내면 나가 그만해 사오고. 야 과장아. 아이고 과지급 사 거지. 무시고 네 개 사면 오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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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